저는 천안 은혜교회 최춘희 사모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16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제 기도 소원이 뭐였냐면 저 사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저희 부모님에게도 저는 앞으로 크면은 사모가 될 거다. 저희 친정아버님께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16살 때부터 그랬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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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놀리기도 하셨어요. 근데 말한 대로 진짜 되더라고요. 원장 목사님도 말한 대로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진짜 되어서 사모가 되었어요. 목회를 하게 되었고 30살에 개척을 하고 5년 시골 목회를 하고 35세에 49살까지 내적 치유를 하는 사역에 제가 우리 남편 목사님과 동참하게 되었고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보람있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눈앞에서 막 살아났으니까 너무너무 제 영도 기뻤고 보람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14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왔어요. 한순간에 그것을 다 놔버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오면서 저에게 춥더라고요. 많이 마음이. 그리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원장 목사님도 공황장애 겪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거를 알아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다다닥 떨리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시내를 5분 동안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아예 못 타요. 저는 차를 타면 그렇게 왔거든요. 그 지경까지 왔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약을 조금 먹으면서 이제 호전이 되었죠. 그런 영적인 고갈 상태가 온 거죠. 영적인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한 달 만에 그거를 내려놓게 되고 기름 부음과 어떤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제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고갈 완전히 바닥 상태예요. 그런 중에 7년 어떻게 보면 광야 목회 우리 목사님이 일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제가 마음속에서 소원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것을 놓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누가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 제 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 안에서 나 지금 하나님을 하고 있어. 그래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는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그 사자에 제가 뭐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한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내가 왜라는 항상 제 마음에 왜 내가 이 일을 제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는 이제 49이었으니까 나왔을 때 그때까지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착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저에게 그리고 사역도 2시간 자고 막 했거든요. 밤새도록 2시간 자고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2시간 자고 22시간을 사역을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과 했거든요.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공황장애도 오고 7년이라는 그런 광야의 목회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7년쯤 끝나갈 무렵에 이제 우리 실사원 천안 실사원 우리 김덕희 원장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첫날에 갔는데 그 7년 동안 아팠던 그것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뭔가 그 비닐 같은 게 있죠. 그 어둠이죠. 어떻게 보면 더덕더덕 붙어 있던 게 반항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 안에 그런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그 부르짖는 원장 목사님의 그 사자같이 포효하는 들으셨죠 유튜브에 사자같이 포효하시잖아요.
그 포효하는 그 기도 소리에 제 모든 것들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돌리는 거예요. 첫날에 갔는데 한 100바퀴도 돌았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어지럽고 쓰러져야 되잖아요. 쓰러지진 않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돌리지 않으면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붙어있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막 돌리면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저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실사원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제일 무엇을 이렇게 쟁취를 했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물론 목회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는 기도의 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냥 한두 시간? 많이 해야 두 시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는 거는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실사원에 들어와서 원장 목사님과 실사원생들을 통해서 3시간 유튜브 나오죠. 24시간 그게 저희 같이 막 한 거거든요. 그래서 3시간, 5시간, 7시간을 돌파하게 됐어요. 그렇게 돌파하게 되니까 나에게 있던 어떤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 와도 기도가 이렇게 배부르게 영적인 배부름이죠. 어떻게 보면 배부름이 채워지니까 문제가 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올 수는 없어요. 문제가 오는데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나를 영향받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는 기쁨으로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그런 기도의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배운 거죠. 그래서 배우고 나서 2020년 8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일 3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는 훈련이고 습관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채워진 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 또 실사원에서 배우게 된 것이 가장 큰 저에게 엄청난 득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습관처럼 3시간 기도해도 그냥 1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쉽더라고요. 내 몸에 습관이 배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힐링 12단계 상담센터를 저희가 계속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상담을 받고 많은 일들이, 기적같은 일들이 저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배우신 분들도 와요.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 안에 12단계 상담을 하면서 옛날에 그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7년 그 광야 목회를 하면서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사원에 와서 공부하고 또 지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힐링 12단계를 하면서 다시금 사람들을 상담하고 만지는데 영적인 감각들이, 제 안에 있던 영적인 감각들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다시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다시 기름 부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 날아다니고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분들이 살아나는 거 보면은 옛날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제가 기뻤거든요. 지금 다시 그것이 회생이 되었고 회복이 되었고 그런 기쁨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어제 이제 원장 목사님 그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혈류증 여인이 저였어요. 뒤에 숨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께 반항하니까. 그때 어제까지도 제가 반항기가 좀 있었어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근데 힐링 12단계 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긴 거, 자신감이 생긴 거죠. 또 어제 혈류증 여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난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네 하고 갈 거야. 어제 이제 설교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고, 다시 따라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어제 들으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반항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어제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 원장 목사님은 왜 내가 이 일을 겪고 있는가, 그거 강의 있죠. 공개 세미나 때 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제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고,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결국은 더 좋게 하려는,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과 저를 더 좋게 하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같이 혹시라도 일이 잘 안 돼서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랫동안 고집부리지 마시고, 오늘 또 시간마다 진행되는 이런 예배 시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